여기부터 보죠. 근데 고맙다는 인사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또 인사를 돌려주지도 않는 자기 영혼을 아끼지 않는 자를 나는 사랑한다. 그는 항상 선물하며 간직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 뭘 받았을 때 고맙다. 이거 우리가 보통 이제 하는 그 얘긴데요. 이 자기 영혼을 아끼지 않는 자는 무조건 주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가 간직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선물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그 니체한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주기만 주기만 하고 선물하기만 한다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일까? 사실 뒤에 다시 그이 얘기도 나오는데 이 정의의 문제하고 관련됩니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좀 적어드려야겠죠? 플라톤 이래로 이제 유럽의 법 전통에서 정의라는 것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가지게끔 하는 거 또는 주는 거, 분배하는 거. 그것이 이제 좋은 거면 좋은 거면 그게 이제 그 가령 뭐 어떤 재화 이런 걸 이제 분배하는 거 하고 관련되고요. 나쁜 거면 형벌을 이제 분배하는 거 하고 관련됩니다. 형벌이라는 것도 그 잘못한 거에 맞게 응분의 몫을 그 벌의 형태로 이제 돌려주는 거죠. 하여튼 서양의 그 오랜 전통에서 각자의 각자의 몫을 주는 그런 게 정의라고 이해됐는데. 니체한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그 받겠다 이런 게그 니체의 생각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정의는 다시 이제 재정의 됩니다. 리 데피니션. 어떻게 재정의 되냐면 내가 선물하는 그것 말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선물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내가 최대한 많은 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은 선물하기 위해서. 근데 갖고 있다라는 말의 그 의미는 뭐냐? 이건 마치 그 꿀벌이 온갖 곳에서 사방에서 이제 꿀을 모아서 가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이 주고 선물하는 그런 행위에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지금 얘기하는 그 구절이 상호적인,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줘야 돼라는 그런 방식의 관념 또는 각자가 가질 몫이 있어서 그걸 가져야 된다라는 관념, 정의에 대한 그런 종류의 관념에 지금 관념을 비판하고 그게 아니다, 정의라는 것은. 나한테는 정의라는 게 완전히 다른 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니체는 얘기하는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나중에 해당 구절 나올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사위가 유리하게 나올 때 부끄러워하며 도대체가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하는 자를 나는 사랑한다. 그는 바닥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속임수를 쓴다라는 게 이제 그 원어에는 falscher, spieler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는 false player, false player. 그러니까 가짜로 노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노는 사람이 아니고 real player, realle spieler 이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속임수를 쓴다.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주사위를 한꺼번에 던져서
같은 눈이 나오면 이기는 이제 그런 게임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랬을 때 계속 내그 주사위의 두 개의 눈이 같은 게 나오는 거, 1166. 그럴 때, 아, 난 지금 제대로 놀지 못하는 게 아닌가? 라고 이제 자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그 주사위 던지기의 비유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언급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사위 던지기에 놀이를 하는 그 목적은 이기기가 아닙니다. 놀기 또는 계속 놀기.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이기고 있는데 이게 그 제대로 노는 건가? 이제 그런 의문을 던진 거고요. 바닥으로 간다 라고 나오죠. 예, 원어로는 쭈그룬대게언 또는 쭈그룬투게언 이렇게 뭐야, 표현합니다. 그룬트라는 말은 아까 이제 앞그룬트라는 표현 나올 때 언급했듯이 땅 또는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으로 간다. 우리가 한국어에도 나는 그 바닥으로 갔다, 바닥을 쳤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망했다 이런 말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로 간다. 내려간다. 이 운터겐, 운터강. 이 표현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룬트 바닥으로 간다. 그럼 바닥으로 간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뭐둘 중에 하나겠죠. 그 바닥 지하로 더 가든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튀어 오르든지 뭐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여기선 일종의 이제 도박 같은 상황이라면 이기는 게 아니라 한번 망한다. 그 다음에 망해야 다시 뭔가 뭐, 정신 차리건 어쨌건 하여튼, 시작할 수 있다. 바닥을 쳐야 올라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여러 뉘앙스가 함께 언급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으로 간다, 내려간다, 라는 게, 꼭 부정적이지만은 아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한지는, 뒤에 가서 계속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에 앞서 황금의 말을 던지고 언제나 약속한 것보다 더 행동하는 자를 나는 사랑한다. 그는 내려가기를 욕망하니까. 아, 그리고요. 이제 지금 바닥으로 간다, 내려간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넘어가는 거랑 관련됩니다. 항상. 그냥 아까 제가 원 그려 보여드렸듯이 그냥 내려간다는 그 뭐야 망하고 몰락한다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운동의 그 성격상. 그래서 내려간다라고 할때 항상 넘어간다, 건너간다, 넘어선다, 요런 그 연관된 의미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황금의 말.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아주 황금이라는 건뭐 가치가 가장 그 순도 높게 이렇게 덩어리진 이게 황금이죠. 그걸 던지고 그거보다 더 행동한다는 거예요, 약속보다. 이제 약속에 대한 얘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약속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낸다라는 게, 인간이라는 종의 엄청 특수한 과제였다. 이런 얘기를 니체가 다른 곳에서 많이 해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결국 약속을 지킨다는 건 미래를 기억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뭐, 내일 어디 만나기로 한다. 내일 뭘 하기로 한다. 그럼 내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 경우는 뭐를 이루어내겠다. 이제 그걸 지금 그 황금의 말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뭔가를 하겠다고 한 후에 그 약속보다 더 많은 걸 해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런데요, 앞으로 올 것들을 정당화하고 지나간 것들을 구원하는 자를 나는 사랑한다. 그는 현재 하는 것들로 인해 바닥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바닥으로 간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 문장이에요. 사실 뒤에, 가령 2부, 이제 후반부에 이제 구원에 관하여, 이런 구원에 관해, 구원에 대해 이런 그 제목의 글이 나오는데 아마 그 지점쯤까지 가야 할 겁니다. 근데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가자면, 안 그러면 이제 계속 헷갈리니까요. 자, 앞으로 올 것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정당화한다. 그다음에 지나간 것들, 과거에 일어난 일을 구원한다. 두 가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현재 하는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미래, 과거, 현재 이게 뭐냐 각각 우리가 그걸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죠. 현재, 현재 뭐예요? 현재 하는 거는 큰 경멸과 관련됩니다. 아까 다섯 가지 보셨죠? 행복, 이성, 덕. 그다음 뭐였죠? 그다음에 까먹었네요. 그 사이에 행복, 이성, 덕, 정의, 연민 그런 것들에 대한 경멸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걸로 인해 바닥으로 가려고 한다. 자, 그러면 미래는 아니 과거부터 봐야겠죠? 과거는 뭐냐? 과거에 일어난 일은 지나간 것, 과거에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음이라고 이제 규정될 수 있습니다. 가령 굉장히 슬프고 비참하고 불행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없었던 일로 돌이키거나 안 일어난 일, 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구원하는, 어떻게 구원할까? 이건 너무 어렵고, 여기에 이제 영원회귀의 사상이 연결됩니다. 이제 지나간 걸, 이미 일어났는데 그 일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렵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으로 올 것들을 정당화한다. 미래에 일어날 걸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미래. 아직 오지 않은 건데. 그걸 정당화하려면 결국 앞으로 오게 만들어야 하겠죠. 그 방식은. 원하는 걸 오게 해야만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 바라는 게 이제 정당한 거죠. 정당하지 않은 거를 오게 하면 앞으로 올걸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걸 바라고 그리고 그 바라는 걸 오게 해야만 앞으로 올 것들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 방금 읽은 구절, 이게 이제 그책 전체에서 아마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 전체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각각 그것이 위치하고 있는 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하고 관련되니까. 그렇다는 거 정도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돼요. 이게 이제 니체가 짜르투스트라를 쓴 이유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께서 저기 여러 해설 주석 뭐 이런 걸 이제 혹 이제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구절들을 언급한 분이 없어요. 그게 이제 한국의 니체 연구에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는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이제 책 전체를 읽었다면 이런 구절에 확 눈이 꽂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이 뭔지를 사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하고 연결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잘안 되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자기 신을 사랑해서 자기 신을 벌하는 자를 나는 사랑한다. 그는 자기 신의 노여움으로 인해 바닥으로 가야만 하니까. 이 신이라는 것도 제가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교의 유일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그리스의 다양한 그 신들, 제우스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신들, 그런 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에는 한 가지 의미만 있지 않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디오니소스도 신이었어요. 아폴론도 신이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맥락에서는 신을 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응? 나의 신을 벌하면 신이 노하겠죠. 그래서 망합니다. 그렇게까지 이 자신을 시험하는 자기 신마저도 시험에 붙이는 이제 그런 존재를 나는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상처 속에서도 영혼이 깊고 작은 경험으로도 바닥으로 갈수 있는 자를 나는 사랑한다. 그렇게 그는 기꺼이 다리 위를 간다. 자, 다리라고 했지만 이번엔 다시 다리 위를 가는 존재로 인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죠? 다리이자 밧줄 한편으로. 근데 다른 한편으로 건너가는 자이기도 한. 아마도 이제 초인의 조상이기 때문에 또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죠.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결국은 초인으로 귀결될 선조, 조상이기 때문에 초인과의 어떤 연결성, 이게, 즉, 초인의 피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그 순서가 바뀌었죠? 초인의 피를 이루게 될그 피의 일부가 흐른다, 뭐그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인간은 특히 이제 이런 그 앞에서, 바닥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부류의 인간은 초인과의 어떤 공통 분모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셈입니다. 이제 그 부분들이 더 모이고 성장하고 이제 발전해서 이제 초인으로 결국 귀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인을 낳으려면 초인에 어울리는 어떤 덕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초인만큼의 덕이 아닐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걸러지고, 정화되고, 그리고 합쳐지고 하면서 초인으로 갈수 있어야 하는 거죠. 다리 위를 간다라는 말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건 뭐냐? 상처 속에서도 영혼이 깊고, 그러니까 상처를 잘 극복한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영혼이 깊으니까 상처, 받더라도 그 상처가 결국 작은 상처로 만드는 거죠. 영혼이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러니까 영혼이 크게 상처를 입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상처를 크게 입더라도 결국은 그큰 상처를 작게 만드는, 작게 흡수하는 뭐 이런 영혼, 그게 이제 깊은 영혼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작은 경험. 바닥으로 갈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경험을 하더라도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 있죠?
뭐 교훈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작은 경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큰그 내포 이런 것들을 그 함축 이런 것들을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자가 이제 작은 경험으로 또 바닥으로 갈수 있는 자인 거죠. 그다음에요, 자신을 잊고 모든 사물을 품을 만큼 넘쳐 흐르는 영혼이 있는 자를 나는 사랑한다. 자, 이 영혼이 중요하죠. 거기에는 자기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물을 영혼이 다 품고 있습니다. 이게 영혼인데요. 여기에 만물이 모든 사물, 즉 만물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혼에는 자신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을 사랑한다. 네, 그래서 그렇게 모든 사물은 그의 내려감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 만물이 결국 그의 내려감, 자신을 잊어버림 하고 관계되겠죠? 자신을 잊게 만드는 뭐랄까요? 그냥 계기 그런 게 된다. 그러니까 미리 이걸 말씀을 안 드린 게 보고 있습니다. 니체는 82년 즉 자라투스트라를 쓰던 시기죠. 그 노트 한 곳에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마 요 구절하고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썼냐면, 보겠습니다. 나는 너무나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잊는다. 만물이 내 안에 있다. 만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어디 있지? 자. 그러니까 나를 비우면서 나라는 게 이제 사라질 만큼 내 정신을 가득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 채우는 거죠. 그런 존재를 나는 사랑한다. 그래서 모든 게 만물이 다 나의 내려감의 배경이자 이유이자 핑계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유로운 정신과 자유로운 심장인 자를 나는 사랑한다. 그렇게 그의 머리는 그의 심장의 내장일 뿐이고 그의 심장은 그를 내려가라고 충동질한다. 이번엔 바닥이 아니라 내려감으로 묘사되고 있죠? 자, 자유로운 정신과 자유로운 심장. 글쎄요, 뭐 여기서 이제 자유롭다라는 건, 약간 그 반어적일 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 머리가 심장의 내장일 뿐이라고 돼 있어요. 머리는 이 내장이란 말이 좀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맥락에 따라서 좀 다른 의미를 가져요. 내장은 한편으로는 이런 거죠. 우리 뭐랄까요? 우리 몸이 활동할 때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 몸의 대다수 그 움직임을 결정하는 그런 그 바탕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니체가 이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소화불량 이런 말 있죠. 소화불량. 자, 소화불량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부룩하고 이 가스가 차고 또 배가 아프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안에서 벌어지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의 생각은 가볍고 밝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막 계속 찡그리고 뭔가 이렇게 거북하고 불쾌하고 이런 것들로 이제 생각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내장이란 말의 한 가지 용법이에요. 글쎄요, 이 구절도 이제
니체 노트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이 비슷한 시기, 그러니까 아까 요 82년 5, 그 노트이긴 한데 노트가 좀 앞에 있어서 번호가 3번으로 돼 있고요. 여기는 저 뒤에 있어서 5번으로 돼 있습니다. 대략은 그 노트를 작성한 시기에 따라 그 앞뒤 구분을 하거든요. 번호를 매길 때. 이 노트보다 조금 앞쪽에 있는 노트인데요. 표현이 좀 이것도 헷갈려요. 자, 어떤 점에 헷갈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심장은 내장에 속한다. 나폴레옹은 말했다. 네, 나폴레옹 말이에요. 심장은 내장이죠. 왜냐하면 우리 그 내부에 있는 기관이잖아요. 머리에 내장은 심장에 있다. 자, 그러니까 심장에 따라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방식으로 머리가 이렇게 저렇게 저기 움직입니다. 즉, 이 경우에 이제 머리는 커프, 그이 영어로는 헤드예요, 헤드. 이 머리통. 근데 이 머리통에 이제 그 안쪽에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정신, 영혼, 뭐 생각 이런 것들이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우리의 그 외형으로서의 머리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우리의 정신, 뭐 그런 걸 가리킨다고 해석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결국 우리의 심장에 달려 있다. 그런 정도의 뜻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노트하고 연관해서 이 구절을 해석하자면, 심장이 내려가라고 충동질하면 생각도 그에 따른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죠. 이제 그런 점에서 자유로운 심장을 통해 자유로운 뭐 정신. 근데 이 자유로운 정신은 심장의 그 어떤 충동질에 따라 가기 때문에 정신 자체가 자유로운 게 아니라 심장에 종속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리는 그 정확한 의미를 좀 짐작하기 어렵게 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아무튼 심장의 충동에 따라 생각하는 자를 정신을 운용하는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의 머리 즉 정신은 심장의 내장일 뿐이다 또 이렇게 나와요. 이건 근데 위에 있는 구절하고 저기 앞뒤가 바뀌어 있죠. 머리의 내장이 심장이 있다. 머리는 심장의 내장이다. 저 생각을 좀더 해봐야 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하여튼 이 적어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저도 피곤해서인지 정리가 정확히 되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당장 저기 정리가 다안 되더라도 다음에 충분히 우리가 쉬고 나서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그 구절입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게 될것 같아요. 5절 들어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애매하네요. 보겠습니다. 인간들 위에 걸려있는 검은 구름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무거운 물방울 같은 자들을 나는 사랑한다. 그들은 번개가 온다고 예고하고 예고자로서 바닥으로 간다. 자, 인간들 위에 있는 검은 구름.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무거운 물방울. 자, 요새 핵심은, 그죠? 물방울이죠. 한 방울, 두 방울, 그 물방울. 빗방울입니다. 이 빗방울은 검은 구름에서 떨어지는데, 구름이 있으면 당연히 비가 돼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검은 구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번개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를 맞고, 빗방울을 맞고, 하늘에 구름이 걸려 있고, 당연히 구름 저편에 이게 번개, 그리고 천둥이 치리라 라고 알려줍니다. 자, 번개가 온다고 예고하고,
예고자로서 바닥으로 간다. 이 바닥으로 가는 게 결국 떨어지는 물방울이잖아요. 뭘 예고해? 번개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번에 바닥으로 간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 니체가 사용하는 맥락마다 이 쭈그룬드겐이라는 표현이 그리고 또 운터겐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말이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져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닥으로 간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장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이 빗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빗방울이다. 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빗방울은 예고자예요. 번개, 즉, 그 다음 문장까지 봐야겠다. 봐라, 나는 번개의 예고자고 구름에서 떨어지는 무거운 물방울이다. 그러나 이 번개의 이름은 초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번개, 초인이 온다고 예고하는 자가 나예요. 즉, 자라투스트랍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초인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서 나는 자라투스트라고요. 자라투스트라는 예고자, 이 물방울에 불과합니다. 그 점이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뭐 앞에 약간 그렇죠? 그런 자들을 나는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니체가 이런 그 진술들을 그 자라투스트라의 이름으로 하면서 약간 어떤 그 특히 이제 이 바닥으로 간다라는 그리고 이제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아주 초질관 똑같은 용법을 고수하려고 애썼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때그때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보다는 생각나는 대로 근데 이제 그 생각나는 대로라는 게 논리적인 어떤 그 일관성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로 포괄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집합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묶음 같은 형태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구절들을 이렇게 가져다 쓴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자체 한 문장씩은 뭐 우리가 떼어놓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자들을 나는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그 나가 결국은 자라투스트라니까 이 얘기들이 조금씩 뭐랄까 약간 옆으로 이렇게 파생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해석할 때 어떤 뭐랄까 문맥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엄밀성을 고수하고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 표현들을 파생시켜가면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얘기를 좀 마무리할 텐데요. 여기 오늘 이제 3절에서는 초인 얘기를 주로 했고요. 4절에서는 이 내려감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려감, 그죠? 그리고 그 내려감이 그냥 망하는 거다. 하강, 그 바닥으로 이렇게 몰락하는 거다. 그런 뉘앙스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그것은 넘어감이다. 넘어가는 운동이다. 라는 점도 굉장히 강조되었습니다. 그 점을 여기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5절에서는 마지막 인간 얘기를 많이 이제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인간은 영어로 하자면 The Last Human, 그리고 독일말로 되어 Letzte Mensch입니다. 그리고 이 Letzte Mensch는 계속 얘기됐던 위버 멘시하고 쌍을 이룹니다. 제가 초반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간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다리고, 뭐 가축이고, 가슴이고, 그런데 그 인간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하면, 한 끝에는, 앞에서는, 동물과, 초인, 사이에 있는 그 무엇이라고 얘기됐었잖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넥스트 댄시 마지막 인간으로 향할 수도 있고. 인간 어떤 존재냐? 마지막 인간으로 향할 수도 있고, 초인으로 향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존재로 그 묘사됩니다. 바로 3절에, 그 4절에서 얘기한 게 동물과 초인 사이에 걸려있는 어떤 다리요, 밧줄이요, 과정이고 그것이 내려감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5절에서는 인간이란 마지막 인간과 초인, 양자로 향할 수 있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가만히 있으면 마지막 인간인 거죠. 왜냐면 그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인간은 마지막 인간 으로 그냥 머물 것이냐 아니면 초인을 향해 넘어가고 내려갈 것이냐. 근데 그 내려감은 마지막 인간의 어떤 몰락 또는 마지막 인간을 그 비판적으로 넘어선 이런 종류의 운동하고 연관돼 있다.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한 얘기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